과거의 오늘에는 과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날의 오늘은 10월 22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99년 10월 22일 KBS의 프로그램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이 첫 방송을 하였습니다. 사랑과 전쟁은 가정불화로 인해 이혼 위기를 맞는 부부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드라마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479부작으로 1기가 종영되었으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24부작으로 구성된 2기가 종영되었습니다. 유행어로는 조정위원장으로 나오는 배우 신구의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과 전쟁은 단막극 형식으로 제작되었기에 신인 배우나 무명 배우,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1947년 10월 22일 히말라야 산맥의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카슈미르 지역에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독립하던 시기에 독자적인 독립을 선택했으나 카슈미르 지역의 무슬림 단체가 이를 반대하여 파키스탄의 지원을 이끌어냈고 카슈미르의 번왕은 인도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949년에 끝난 1차 전쟁으로 카슈미르의 자치권은 상실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까지도 빈번히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이 각각 분할된 영토를 실효지배하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895년 10월 22일 프랑스 파리의 몽 파르나르 역에서 탈선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그랑빌 파리행의 특급 열차가 지연되어 기관사는 지연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빠른 속도를 냈고 이 때문에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여 승강장의 충격흡수 장치를 돌파하여 10m 아래의 르네 광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고로 인해 사망자 1명, 부상자 6명으로 인명피해가 적었고 기관차도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습니다. 탈선한 열차가 며칠 동안 밖에 방치되어 있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었고 이 과정에서 찍힌 레비 형제의 사진은 교통수단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신가요?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다파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